아니네. 자, 저민이 73 해설 통치도. 자, 어떤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빨간색이고요. 어떤 거는 초록색이 돼요. 주의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The lion doesn't look scared. Scary. Scary. The lion doesn't look scary. The lion doesn't look scary. 오케이, 계속해서. I really hate the crowds. Okay, I really hate the clouds. Blackbirds. Blackbirds.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 그래서 빨간색은 뭐야? 빨간색이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초록색은? 초록색 어지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시하고 무슨 시, 어떤 시와 어지시. 어찌 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 어떤 시?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요. 읽어보세요. Blackbirds. 오케이, 읽어보세요. The birds. The birds are black. black. The birds are black. The birds are black. 오케이, 어떤 시 쓰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얘는 어떻게 쓴 건데? 그냥 어떤 시 뒤에 어떤 것. 어떤 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어떤 시 뒤에 무슨 시? 이름 시. 그래서 이름 시가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할 때 이렇게 이름 시 꾸며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e birds are black은 무슨 뜻이야? 그 새는 검정색이다. 그 새들은 검은색이다. 새들이.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 비동사. 붙여서 합쳐서 어떻다. 어떻다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비동사만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얘 대신에 조금 다른 녀석을 쓰기도 합니다. 읽어볼까요? Birds look black. The birds look black.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새들은 검정색으로 보인다. 그렇죠. look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때 보인다. 뭐그 새들이 까매 보이면은 그 새들은 검다라고 얘기하다. 이거를 쓰나 비슷한 의미가 전달돼. 그 새들은 까매 보입니다. 그 새들은 까맣다. 결국 비슷한 얘기를 할때 쓰는 거다. 그래서 어떤 시는 이와 같이 하다 시를 만들기도 하고 뒤에 오는 이름 시를 꾸며주는 이두 가지 방법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찌씨가 하는 일은 뭐도 만들 수 있고 어찌하다 또 만들 수 있고 어찌어떤 오 어찌어떤도 만들 수 있고 어찌어찌 어찌어찌도 만들 수 있고요. 어찌어찌 됐습니까? 네그 다음에 어찌씨는 when, where, how, wh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씨입니다. 어찌씨는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 그러니까 어찌씨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When, where, how, why? 오케이. 그래서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나타내는 말들이 어찌씨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자. The lion doesn't look scary는 무슨 뜻이야? 그 사자는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스케어리가 무슨 뜻이야? 무서운 무슨 시인데 어떤 시? 어떤 시 쓰는 방법 중에서 앞에 하다시. 앞에 하다시죠. 그러니까 자,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 뭐냐? The lion 라이언
이젠트 스케어리는 무슨 뜻이죠? 어, 그 사자는 무서워. 어, 무섭지 않다.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무섭지 않다. 네. 비슷한 의미. 그래서 얘는 어떠시스는 1번 방법과 2번 방법 중에서 2번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I really hate the cloud는 뭔 뜻이야? 어, 나는 정말로 hate가 또 뭐지? 싫어하다. 아, 싫어하다. 나는 정말로 싫어한다. 그 구름을. 나는 그 구름들을 정말 싫어한다. 어찌시 하는 일 1, 2, 3, 4 중에서 뭐죠? 지금은 뭐하고 있어? 어찌하다야, 어찌어떠니야, 어찌어찌야. 어찌하다. 네, 어찌 싫어한다고? 어찌, 정말로, 아, 정말로 싫어한다. 어찌시는 하다시 꾸며줄 수도 있고 어떤시 꾸며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찌시를 꾸며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찌 싫어한다고요? 어, 아니, 어찌 싫어한다고요? 정말 싫어한다. 어찌하다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만 해도 의미 전달은 되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조해서 싫어한다는 의미를 더 강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얘가 검은새들 꼬맹이 그러고 있죠. 무슨 씨야? 어떤 씨? 어떤 씨인데 어떤 씨 쓰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오케이. 뒤에 새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름 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닭은 매우 맛있다. 오케이. 이 닭은 매우 맛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시고? 어찌? 어찌 시고 얘는 어떤? 그래서 어떤. 얘는 지금 어찌 시가 하는 일 네 가지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두 번째 어찌 어떤 어찌 어떻다고 매우 매우 멋있다. 그럼 이 어떤 시는 어떤 시 쓰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오케이. 그래서 뒤에 이름 시를 꾸며주고 있죠. 도대체 뒤에 이름 시가 어디 있어? 두 번째 맛있는 이 비동사랑 합쳐서 맛있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닭이 정말 먹기 전에 하는 말이야. 먹기 전에. 지금은 먹으면서 하는 말이니까 맛있다고 그러죠. 먹기 전에는 이 닭이 정말 맛있어 보인다 그러겠죠? 이 닭이 정말 맛있어 보인다 라는 표현은? This chicken look very delicious. Very delicious. 응, 어디가 틀렸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다시 두 오케이. This chicken 한번 길어봤자 이 치킨 it 그래 he she it he she it 응? 뭔 룩이야 룩은 This chicken looks very delicious지 놈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하다시 더즈.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더즈야? It looks 해야 되니까 He looks, she looks 해야 되니까 더즈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오케이. 아, 가려. 자, 그럼 여기 어떤 시, 어찌 시 들어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완성돼 있죠? 예. 읽어보세요. I live in a cold castle. I live in a cold castle.는 뭔 뜻이야? 나는 산다 추운 성 안에서. 난 차가운 성에서 추운 성에서 산다 이고요. 여기에 무슨 시 보여요? 하다 시. 아니 여기에 중요하게 지금 설명하는 게 뭐였어? 어찌 어떤. 어쩐지 하고 어찌 시잖아. 여기 어찌 시나 어떤 시 있습니까? 네. 누군데? 콜드. 그렇죠. 콜드가 무슨 시예요? 어찌? 콜드의 뜻이 뭐야? 추운. 아씨, 어쩔까? 무슨 시야? 어떤 시? 어찌 날씨냐? 어떤 날씨냐?
어떤 날씨? 추운 날씨. 그러면 어찌 날씨야? 어떤 날씨야? 어떤 날씨? 무슨 씨야? 어떤 씨? 무슨 어찌 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떤 씨 쓰는 방법 몇 가지? 어떤 씨? 두 가지. 중에서 1번이야, 2번이야? 1번. 이 뭔데? 1번. 어떤 시 뒤에 이름 시. 오케이. 어떤 것 차가운 성 만들 수 있죠. 예. 맞습니까? 그런데 이너 코너 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이거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네. 오케이. 그러면 무슨 시 덩어리겠어? 어찌시 덩어리. 어찌시 쓰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어찌하다, 어찌였던, 어찌어찌 하고 네 번째가 뭐였어? When, where, how, why. 묻는 거구나. Where. 예. 뭐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라고? When, where, how, why.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래서 무슨 시덩어리? 어찌 시덩어리? 오케이. 어찌 산다고? 차가운 성 안에서 산다고. 네. 얘는 어찌 하다를 꾸며주고 있네요. 아. 어찌 산다? 차가운 성에서 산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food looks looks delicious. The food looks delicious는 무슨 뜻이고? 그 음식이 맛있게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가 보여? 어떤 시? 그게 누군데? Delicious. 오케이.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뭐? 두 번째. 두 번째. 오케이. 근데 여기 왜 look이 아니고 왜 looks야? The food가 it. 누가 다 만들어 보니까 그 음식이 보인다고.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The food looks delicious 하고 거의 비슷한 뜻은 뭐다? The food 잠시만요. Is delicious. 오케이. The food looks delicious. 이건 먹기 전에 하는 말이겠지? 먹어봤을 때도 delicious 하면 뭐라고 그랬어? The food is delicious. 맛있어 보인다. 먹어봤더니 맛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떠시 쓰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앞에 하다시가 있는 경우. 어때 보인다? 어떻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얘는 뭐가 보여? 어찌시 누군데? Really. Really. 오케이. 어찌시 쓰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중에서 어찌하다. 어찌 싫어한다고요? 정말로 싫어한다. 얘는 어찌하다를 만들어주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at isn't bad luck. That isn't bad luck. 얘 뜻은? 그것은? 저것은? 아, 저것은 불운이다. isn't인데? 불운이 아니다. 오케이. 여기는 뭐가 보여요? 어찌? 어디? 걔가 누군데? That이 무슨 시? 예? 안 지금 that. 어찌 시 아니면 어떤 시 찾고 있죠? 네. 예. That이 그래. 그럼 어찌? 아니 that. 그래. 무슨 시? 어찌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찌시 쓰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중에서 어찌 어떠 아닌가? 배드의 뜻은 나쁜.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시네? 어찌 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마. 어? 그러면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 아,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오케이. 무슨 시야? 무엇이 좋다? 운이 좋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네. 이름시.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만들고 있다? 어떤 것 만들고 있다? 예. 어떤 것? 차가운 성. 어떤 운? 나쁜 운. 오. 오케이. 계속해서. It's. 잠시만요. 어? Is there a black cat? Is there a black cat? Okay, 무슨 뜻이야? There is가 뭐야? 잠시만요. There is요? There is 무슨 뜻이야? There is 그 것. 그것이야? 아, 뭐 여기 is인 거? 아, 나도. 아이고야, 이거 진짜 많이 해찮았냐? There is랑 there are랑. 네. 있다. 그래. 오. 이거 봐. There is a book. There are books. 뭔 뜻이고? 책이 있다. 이건. 책들이. 있다. There is가 있다면 is there는 뭐겠어? 있니? 그래. 오. 그럼 is there a black cat이 뭔 뜻이야? 검은 고양이가 있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무슨 시가 어떤 시 어찌 시 중에서 뭐 보여? 어찌 시. 오케이. 걔가 누군데? Black. Black. 그래서 어찌 시 하는 일이 네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 잠시만요. 어찌어떤? 어찌어찌는 아니잖아요. 맞나? 아닌가? 그래서 뭐 만들 어찌어떤 만들고 있어? 그래서 어찌 어떤인데 여기에? 블랙. 그래서 어찌 어떤 검은 고양이? 어찌 고양이? 어찌 고양이? 검게 고양이? 어떤? 어찌 시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어떤 시네요. 그렇군. 여기 한번 읽어볼래? 네. 블랙 브러스. 그건 뭔데? 검은 새들. 어떤 새야? 어찌 새야? 어떤 새? 무슨 어찌 씨가 여기 도대체 어디 있는데? 오케이. 블랙은 어떤 씨고 어떤 씨 쓰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네, 세 가지. 아,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또 꾸며주고 있네. 어떤 예. 고양이 검은 고양이. 어떤 성 검은 성. 어떤 운 나쁜 운. 검은 성 이래 두 개나 칠을 구분 못하나? 하늘색에서 초록색 바꾼 게 두 개나 있다 임식이야. 네? 예. 똑대 안 해? 네. 오케이. 딱 다리야.